당뇨병의 발병률은 높아지고요.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2명 중에 1명은 당뇨 고위험군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불과 10년 만에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0만 명 증가해서 320만 명으로까지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고요. 너무 많다. 2명 중에서 1명이에요? 그러니까 클라리스하고 피터 사이에 그러니까 둘 중에 이쪽, 한 명이에요. 그렇죠. 에이, 없어지면 좋겠네. 야, 지독하다. 지독해. 피터 진짜 지독하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섭네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성인의 6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더 이상 고연령층의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여자들이 또 네.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네. 임신하면 또 임신성 당뇨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많이 걸리던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임신성 당뇨는 그 당뇨 자체가 이제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가 살아야 되는 그 태아의 집인 태반이 만들어지는데 이 태반에서 인슐린에 저항하는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기에는 인슐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더 필요한데 이걸 다 만들어내지 못하면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거죠. 이게 또 더 억울한 게 완경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중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또 이렇게 급감을 해요.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대사 질환이나 뭐 이제 당뇨가 동반돼서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0대까지를 쭉 보면은 남성의 당뇨 인구수가 여성보다 많습니다. 근데 완경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당뇨 인구수가 확 급증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아우 진짜.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완경이 다가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짜증이 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성들은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걸 뭐 바꿀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좀 가슴이 좀 짜네요. 한편으로는. 슬프다. 네. 그런데 그 당뇨가 무서운 게 아무런 신호 없잖아요. 맞아. 맞아요. 무증상이지. 맞아.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자신이 당뇨인지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가 된 당뇨병 환자다라고 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치료가 힘든 상황까지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 아니 정말 이 당뇨는 이 합병증도 진짜 무섭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이제 포도당이 이제 어떤 세포나 조직 필요한 데를 가야 되는데 당뇨 때문에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면 혈액을 떠돌아다니면서 전신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혈관이나 이런 걸 다 손상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머리 혈관을 손상시키면 뇌졸중, 혈관 자체가 나빠지면 동맥경화, 치매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당뇨인보다 당뇨 환자의 치매 위험성이 최대 2.4배가량 높다고 하고 네. 뇌졸중 환자 100명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면 32명은 당뇨병을 앓았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합병증이 되게 빠르게 보진다고 들었어요. 네, 제2형 당뇨병 발생 후에 평균 936일,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합병증이 시작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합병증이 시작이 되면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또 다른 합병증 발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선생님, 그럼 우리네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혈당 롤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OECD 회원국 중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 번째로 낮은 나라, 네. 바로 핀란드에서 찾았습니다. 핀란드는 7년 연속 그 세계 행복지수 1위였잖아요. 그래서 당뇨 선진국이라서 다들 그렇게 행복했나 봐요. 휘버! 휘버! 그렇습니다. 당뇨 선진국 핀란드로 지금 떠나봅니다. Tietoinen niistä. Mulla on suvussani diabetesta, joten koko perheeni ottaa sitä diabeteksen ehkäisemiseksi. Vanhempani ovat diabeetikkoja, joten he ottavat sitä säännöllisesti. Sanotaan, että se auttaa ehkäisemään kehon rasvaa sekä parantamaan suoliston terveyttä. Tietoinen niistä. Minulla on suvussani diabetesta, joten koko perheeni
ottaa sitä diabeteksen ehkäisemiseksi. Vanhempani ovat diabetikkoja, joten he ottavat sitä säännöllisesti. Diabeteksen ehkäisemiseksi on erittäin tärkeää hallita verensokeria. Näitä tuotteita meillä myydään paljon. Et suoliston terveyttä ylläpitävät tuotteet on meillä erittäin suosittuja. Sen lisäksi Suomessa on laaja valikoima näitä laktobasillustuotteita, mutta monet ihmiset etsivät sen lisäksi täsmätuotteita, mitkä säätelee paremmin glukoosiaineen vaihduntaa. Eli lähinnä glykeemisiä laktobasillusbakteereja. Ne auttaa ehkäiseen diabeettista. Eniten sitä käyttää meillä yleensä 60-vuotiaat, mutta myös nuoremmat ovat löytäneet tämän tuotteen juuri diabeteksen ehkäisyyn. Joo, mun äiti kärsi jo diabeteksestä, joten mä itse käytän sitä verensokerin tasaamiseksi. Ja näin mä ehkäisen sillä maitohappobakteerilla diabetesta etukäteen. Jos siihen sairastuu, on sitä hoidettava koko elämänsä ajan, joten otan maitohappobakteeria vastustuskyvyn hoitamiseksi. Lactobacillus plantarum parantaa insuliiniresistenssiä vahvistamalla suolen limakalvoa ja parantaa suolistomikrobistoa, mikä tekee siitä tehokkaan glykoitunutta hemoglobiinia ja diabetesta vastaan.자, 핀란드에서 날아온 건강 시그널은 혈당 유산균이었습니다. 와, 혈당 유산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 네.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우리 장에 서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신진대사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맞춤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아, 교체가 된다고요? 교체가 가능하다? 우와. 당뇨 예방의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장내 환경 리셋입니다. 아, 리셋 좋다. 근데 다 한번 신체를 좀 리셋했으면 좋겠어. 아, 뭔가 우리가 이제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익균 도움이 네. 되는 균은 늘리고 유해균 도움이 안 되는 균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질병에 따른 맞춤형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럼 혈당 롤링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혈당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 혈당이란 아예 관련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혈당 유산균의 주 원료가 HSC01인데요. 이 HSC01은 대표적인 유익균이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세포인 베타세포를 회복시키고 또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단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한 음식물은 에너지 대사를 거쳐서 다 일단 간으로 운반이 되고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혈당 유산균이 관여를 해서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합성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족하게 합성되지 않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 결과 이제 혈당의 반응 면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혈당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당뇨병 환자의 식후 2시간 이후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에 대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